자, 교환이 나오는데요. 교환은 의가 상호 간에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게 교환이에요. 근데 한 페이지밖에 안 되죠. 그것도 문제가 반이고. 왜 그러냐면 교환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환에 대해서는 법조문 자체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호 간에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뭐죠? 교환인데, 교환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 그대로 뭐죠? 준용한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요령은, 밑에 있는, 여기 문제는 그런 건 아니지만, 교환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뭔지 잘 모르겠으면, 뭐로 바꿔서 푸는 거예요? 매매로 바꿔서 푸시면 된다. 이 정도고, 문제는 안 풀어볼 겁니다. 근데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임대차가 나와요. 자, 618조에 제가 읽어볼게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이렇게 나와있죠. 자, 임대차 객체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면 건물일 수도 있고 토지일 수도 있고요. 또 건물이라면 주거용 건물일 수도 있고 업무용 건물일 수도 있고 기타 건물일 수 있겠죠. 이거 제가 찢어박이는 이유는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다. 따라서 임대차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앞에 주택이란 말이 없다면 절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안 된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딱 하나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 뭐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예외인 거예요. 예외인 거니까 주택이란 말이 없다면 절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안 된다. 문제 출제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한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가. 때에 따라 두 문제 나올 수 있지만. 근데 임대차는 네다섯 문제가 나오거든요. 다 틀리고 와. 무작정 뭐 가지고 문제 풀어냈게 가지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지고 문제를 푸시니까. 결국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상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법상 임대차는 상식에 반하는 내용이 많아요. 거기에 문제가 집중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이나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다. 주택이란 말이 있어야지만 적용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를 그냥 마법에 걸린 것처럼 그냥 주택 임대차 가지고 문제를 풀어제끼니까 다 틀린 경우에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원칙이 아니라 뭐죠? 예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죠? 그다음에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낙선 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용 수익하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만 하면 성립하고 상대방 이에 대하여 차임을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점은 무상이냐 유상이냐 문제. 꽁꼬로 쓰는 건 뭐예요? 사용대차. 대가를 지급하면 뭐죠? 임대차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예를 들어 제가 부동산 사무실을 오픈했는데 그 빌딩이 저희 아버지 빌딩이에요. 그래서 제가 꽁꾸로 쓰고 있다면 저하고 저희 아버지 무슨 계약을 한 거예요? 사용대차 계약을 한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야, 이 자식이 아무리 부자지가 아니라도 자식이 내거 내재해서 한 달에 50만 원씩 득이를 했다. 그럼 뭐예요? 유상이니까 뭐로 바뀌는 거죠? 임대차로 바뀌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상이면 임대차. 무상이면 사용대차므로 임대차가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라는 약정이 필요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보시 성질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넘겨보시면 2번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가 나오는데 뭐 중요하진 않아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입니다.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므로 일단 대항력이 없습니다. 기억나시죠? 다만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하게 되면 뭘 인정해 주냐면
대항력을 인정해 줍니다. 여기서 또 갑자기 주민등록을 하면 이거 대항력 이거 떠오른 사람은 저에 대한 뭐예요? 배신인 겁니다. 그죠? 절대로 뭐가 떠오르시면 안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떠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총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해, 배제, 청구권이 없는 거죠. 다만 등기에서 대항력에 있는 임대차는 방해, 배제, 청구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임대차에 성립해서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요. 목적물은 뭐죠? 물건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대표제 맞는 것은 2번이죠. 타인의 물건이라도 임대할 수가 있습니다. 권한이 있다면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임대차의 뭐죠? 존속기간이죠. 중요합니다. 일단 임대차의 최장기간에 대해서는요. 무제한이에요.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두 번째 최단기간이죠.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2년 보장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임대차는 최단기간을 뭐 하지 않습니까?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라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라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 하게 돼요? 소멸되게 됩니다. 아주 시험이 잘 나오겠죠? 왜 잘 나와요? 임대차 하면 2년이지 하는 생각 때문에 잘 나오는 거죠. 자,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뭐 하잖아요? 보장하지 않아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해지 통고한 몇 개월 지나면요? 임대인이냐면 6개월, 임차인이냐면 1월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기간의 연장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2번.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나와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임대차요 이렇게 해서 1번. 임대인의 의무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1.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고요. 이 고장난 곳이 있다면 수선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유의하실 것은 이러한 수선 의무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수선하기로 하는 특약은 가능하고도 유효한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대수선의 경우에는 여전히 임대인이 해줘야 된다. 다시 한번요. 임차인이 수선하기로 하는 특약은 가능하고도 유효하지만 대수선의 경우에는 여전히 누가 해야 합니까? 임대인이 해야 되고 3번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가 있고요. 4번 담보 책임을 부담하고 판례는 일단은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넘겨보시면 2번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서 1번 임차인의 권리에서 1. 임차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 가 사용 수익의 범위 용도에 쫓아 사용해야 된다. 따라서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하게 되면 해지당할 수가 있고요. 우측에 나번에서 임차권의 대항력 해가지고 일단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지만 등기하면 뭘 갖습니까? 대항력을 갖는다. 그 다음에 우측 2번 비용 상한 청구권이 나오네. 중요합니다. 일단 임차인은 피로비도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전세권자는 뭐만 청구할 수 있죠?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었죠. 임차인은 피로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는데 피로비는 언제 청구하냐면요.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하고요.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임대차
종료시에 청구합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점유자도 필요비 유입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점유자는 언제 청구하냐면 반환 시 청구합니다. 이 세 가지를 섞어놔요. 자, 임차인은 필요비를 언제 청구해요? 지출한 때 청구하고, 유익비는 임대차 뭐죠? 종료 시에 청구하고, 점유자는 필요비 유익비를 언제 청구합니까? 반환 시에 청구한다는 거 꼭 구별해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사기간 제한이 있어요. 임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한 때부터 몇 개월 동안 행사할 수 있냐면 6개월 동안만 행사할 수가 있고요. 요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임대차는 약자 보호 규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정이 뭐냐면 강행 규정인데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규정만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뭐가 성립되죠? 유치권이 성립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 넘겨보시면 라번에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해가지고 A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나오고 559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중요해요. 지금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일단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살면서 부속을 시켰어요. 근데 만약에 부속시킨 것이 만약에 부합이 됐다면 임대인 소유가 됐기 때문에 내 건데 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이때는 유익비 상환청구권 문제로 가고요.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고요. 이게 전세권하고 똑같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거나 또는 매수를 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임차인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죠. 일단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요. 임대인이 뭐 하지 못하죠? 거부하지 못하고요. 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도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가 없다. 기억나시나요? 전세권하고 똑같다 그랬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1층 건물이 있는데요. 갑의 소유예요. 근데 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을이 갑한테 와서 그러는 거죠. 저 이거 2층으로 증축합시다 라고 하길래 갑이 네가 돈 있으면 해라 라고 뭘 해줬어요? 동의를 해줘서 을 임차인 2층으로 증축을 하는데 갑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지집이라고 우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을로부터 뭘 받았어요? 각서를 받았죠. 2층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 포기하겠다는 뭐죠? 각서를 받았어요. 자, 만약에 요 2층 건물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됐다면 을은 갑에게 뭘 청구합니까? 유익비 상환을 임대차 종료시 청구하는데 문제는 이 각서가 뭐예요? 유효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한다. 근데 만약에 요 증축한 2층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증축한 것이니까 을은 갑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는데 요 규정은 뭐죠? 강행 규정이니까 이때는 각서가 뭐죠? 무효다. 따라서 각서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에게 뭘 청구할 수 있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다. 기억나시죠? 전세권 할 때 똑같은 거겠죠.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각서 받았다고 안심할 문제가 아니라 가서 뭐요? 지켜서서 감시해야 된다. 왜요? 출구를 뭐죠? 안으로 뽑도록. 왜요? 부합돼야 되니까. 또 을의 입장에서는 각서 써달라 그러면 써줘도 상관은 없지만 써줬다면 뭐죠? 출구를 뭐죠? 밖으로 뽑아야 한다.
그래야 뭐죠? 각소에도 불구하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다음 만약에 동의도 안 받고 무단으로 증축을 했어요. 무단으로. 그럼 이때 을은 부합시킨 게 나아요? 부합 안 시키는 게 나아요? 무단으로 지금 을이 집주인 허락도 없이 2층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부합시키는 게 임차인에게 유리해요? 부합 안 시키는 게 임차인에게 유리해요? 부합시키는 게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부합이 안 됐다는 이유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요? 동의. 그러면 무단으로 증축한 경우는 이쪽으로 아예 오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필요비나 유익비는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만약에 무단으로 증축할 때는 부합시켜서 뭐로 가는 게 유리해요? 유익비 상환증권으로 가는 게 유리하죠. 요세 가지 경우수를 꼼꼼히 곱씹어 보셔야 돼. 아주 여기서 시험은 잘 나고 은근히 까다롭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상물 매수청구권이죠. 토지 임차인입니다. 토지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돼요. 따라서 토지 임차인은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하면요.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임차인이 거부당했다면 이때는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요 지상물 매수청구권도 형성권이므로 임대인이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고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도 뭐할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특약을 했다면 그 특약은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뭐가 똑같아요? 지상권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지상권과 다른 점이 있어요. 만약에 토지 임대차가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된 경우 뭐할수 있냐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때는 굳이 뭐할 필요 없어요? 갱신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첫째,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되고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경우. 두 번째, 존속 기간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뭘 청구할 수 있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어떤 교수님들은 빅3 그래요. 그래서 요 비용,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 요세 가지는 간단하게 정리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요. 때에 따라서 뭐죠?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길 바래요. 나오면 뭐 좋겠죠. 자, 넘겨 보시면 560페이지 대표이제가 있거든요. 한번 풀어 볼게요.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증권과 부속물 매수증권을 비교 설명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속된 물건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구성 부분이 됐다는 말은 뭐 됐다는 얘기예요? 부합됐다는 얘기죠. 동의하시죠? 이제 부합됐다면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대상이 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합되지 않았다는 거죠. 인정되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5점. 2번 부속물 매수청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이나 공작물을 부속한 경우나 임대인에게서 매수한 경우로 한정되지만 다시 말하면 부속물 매수청구를 내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받았거나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로 한정되지만 유익비 상환청구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다시 말하면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뭐할 필요 없어요?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무단으로 증축할 때는 뭐예요? 부합시키는 게더 낫다. 그죠? 3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으나 왜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고요. 유익비상한충용권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포기될 수 있다. 왜요? 유익비상한충용권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죠. 4번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충권에 관하여 유치권 행사할 수 있으나 X죠. 자, 유치권의 목적물은 뭐예요? 타인의 소유야 되겠죠. 매수를 청구한다는 말은 누구 거란 얘기예요? 지 거란 얘기죠. 따라서 각종 매수청구권 이유로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유익비상한충권에 대해서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X죠. 앞뒤가 뭐죠? 뒤바뀌어 있는.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유익비상한충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죠? 6개월 이내 행사하지만 부속매수청구 그와 같은 제한이 없습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우측 2번 풀어볼까요?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충구권과 유익비상한충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옳은 것은 1번 유익비상한충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 행사할 수 있다 옵니다. 자, 필요비는 언제 청구합니까? 지출한 때. 유익비는 언제 청구합니까? 종료 시 청구하죠. 2번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무슨 말이죠? 부합됐다는 얘기고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 매수청구로 해당이 된다. X. 부합이 됐으면 유익비로 가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3번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 매수청구로 배제하는 당사자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X죠. 왜냐하면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어요? 제외할 수 없어요. 4번 일시 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 이게 뭐예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뭐예요? 여관방에서 자는 거. 그죠? 자, 우리가 대가를 지급하고 남의 물건을 빌리면 다 임대차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관방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돈 주고 빌리는 거니까 그것도 뭐예요? 임대차인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죠? 따라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하면 뭐가 떠올려야 돼요? 여간방에 하룻밤 자는 거 그게 떠오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여간방에 하룻밤 잔 사람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조심할 것은 여간방 하룻밤 자는 사람에게도 비용상환청구권 인정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여간방에 하룻밤 자려고 들어갔는데 형광등이 깜빡깜빡 거려요. 그래서 아줌마인데 이 아줌마가 자느라고 아무리 불러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쫄렸지 기어나가지고 편의점 가서 형광등에다가 갈아 꼈다면 다음날 아침에 형광등 값 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임차인에게는 뭐가 인정이 돼요? 비용 상환청구권 인정되지만 뭐는 이용되지 않아요? 부속 매수청구권 인정되지 않죠. 따라서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유익비상환충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반환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죠? 6개월 동안 행사하니까 X가 됩니다. 2번 임차인의 의무,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칙이 후불이고요. 4번 차임 증감충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A번 임차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멸실된 범위에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B번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임대차가 이 차임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차임 증감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4번에서 부동산 임대인에 뭐가 나오냐면 법정 담보 물권이 나오는데 A, B, C인데 둘로 나눠서 기억하시면 돼요.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를 했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법정 저당권이라고 한다. 기억나시나요? 저당권 할 때 했는데. 2번 임차인 소유의 동산이나 임차인 소유의 과실을 압류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법정 질권이 돼요. 이 정도만. 자,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서요. 임차인 소유에 뭐를 압류했어요? 건물을 압류했다면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법정 저당권이라고 하고요. 임찬소유의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했다면 이걸 뭐라 그러죠? 법정 질권이라고 한다.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차임지급 연체 계약의 해지에서 A에서 2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인,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 있어요. 몇 기요? 2기예요. 2기라는 말이 뭐예요? 월세면 두 달치, 연세면 2년치, 주세면 뭐죠? 2주치겠죠? 따라서 두 달, 이러면 X예요? 두 달이 아니라 뭐예요? 2기입니다. 그죠? 2기. 그 다음에 2번 임차물의 보관 의무 해가지고 반환할 때까지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는 경우에는 선관주의 의무가 나와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까요? 판례 의미 없고. 3번 무단으로 양도나 전대가 금지가 되고 4번 임대차가 종료가 됐으면 임차 목적물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이러한 의무는 임차인이 연대에서 부담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일단은 풀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넘겨보시면 임차권에 뭐가 나오냐면 양도와 전대가 나와요. 자,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 있어요. 629조입니다. 법 좀 읽어볼게요. 1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2항. 임차인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임대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교재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을 한번 보시되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교재는 지금 양도와 전대를 따로 설명해 놨지만 실제로는 먼저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만약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하려고 한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았어요. 첫째,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다. 자, 우리가 이런 말 참 많이 들으죠.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유효함을 전제로 해. 만약에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양도, 전대 자체가 무효다 이래버리면 을은 병한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논리가 생기거든요. 따라서 을은 병한테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떤 책임이요? 동의를 받아줄 책임. 만약에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을은 병에게 담보 책임이라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것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 시험에 잘 나와요. 다만 병은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병은 갑에게 자신의 권리를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주택임대차에도 적용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주택이어서 병이 인도받고 주민등록했다는 이유로 대항력을 확정 일자했다는 이유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가 없었다면 병은 아무리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뭐가 인정되지 않아요? 대항력이 인정되지는 않는 거예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이루어 반환 청구하면 병은 못 나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는데 주의하실 것은 요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라면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갑도 병도 아닌 을이기 때문에 요 반환 청구는 을에게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을에게 돌려주라고 뭐죠? 반환을 청구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갑이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아직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무단 양도 전대했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가 있다. 끝났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 전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첫째,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다. 다만 동의가 없더라도 양도 전대 자체는 뭐예요? 유효하므로 을은 병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다만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데 누구한테 돌려주려고 반환 청구합니까? 임차인에게. 또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66페이지 오시면 대표예제가 있죠. 한번 풀어볼게요. 갑은 자신의 X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똑같은 사례죠. 그죠? 1번 을은 병에게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왜요? 양도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거니까. 2번 을과 병사의 임차권 양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X.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그렇죠? 3번. 갑은 을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겠죠? 자,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은 아직도 뭐예요? 유효한 상태니까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4번. 만약 병이 을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나중에 판례 문제인데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5번. 만약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했다면 이미 발생된 을의 연체차임 채무는 특이하게 없는 한 병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다.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그다음 우측에 전대차 해가지고 넘겨보시면 568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뭐가 나와요? 전대차가 나오는데 일단은 뺄 겁니다. 그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다음 569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보증금과 권리금이 나와요. 1번 보증금이 나오는데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되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예요.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깔지 말지는 임대인 마음이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차임 지급을 뭐 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월세를 안 냈어요. 깔지 말지 누구 마음이에요? 임대인 마음이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에서 공제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다. 그거 하나만 주의하십니다. 나머지 내용은 뭐겠습니까?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그동안의 연차의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과 목적물의 반환은 뭐가 돼요? 동시 이행관계란 말이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신 마지막에 교재는 뭐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571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죠? 권리금이 나오죠. 그죠? 권리금은 가입표의 판례까지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출제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권리금 밑에 뭐가 나오냐면 임대차의 종료에서 종료원이 1. 존속시간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임대차는 뭐죠? 종료가 된다. 2. 뭐가 나오죠? 해지통보가 나오죠. 중요한데
자, 어디 있죠? 이거죠. 자, 해지 통과하면 임차권이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냐면 6개월, 임차인이냐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두 가지가. 두 번째, 약정 해지 사유죠. 약정 해지 사유로 인한 해지 통고는 해지는 임대인이냐면 6월, 임차인이냐면 1월 지나야 임차권이 소멸됩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임대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약정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임대인이 해외로 뭐가 되게 됐어요? 이민 가게 돼서 해지를 하면 바로 임차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지나야죠? 6개월 지나야 뭐죠? 소멸되는 거다. 이해되시죠? 아니면 임차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약정을 했는데 임차인이 실제로 뭐죠? 해외로 이민 가게 되면 임차인이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데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지나요? 1월이 지나 임차권이 뭐죠? 소멸되게 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차인의 파산입니다.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나 파산관제 해지 통고할 수 있고 따라서 6개월 지나게 되면 임차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보시면은 572페이지에 사유해가지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약정 해지권이 보류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임차인이 뭐죠? 파산 선고받은 경우 나와 있고요. 임차인이 파산 선고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뭘 청구하지 못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3해지해가지고 가로 이런 말 있죠? 계약해지의 효력이 뭐죠? 즉시 발생.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 기간이 지나는 게 아니라 바로 임차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가와 나가 있잖아요. 가나 옆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임차인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와 라가 있잖아요. 다와 라 옆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인 이렇게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가와 나는 누가 해지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해지하는 거고 다와 라는 누가 해지하는 거죠? 임대인이 해지하는 거죠. 그럼 가.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목적물을 수리해 줄 의무가 있어요. 이러한 목적물의 수리행위, 보존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거부할 수 없고요. 다만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임차인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일부가 멸실됐어요. 근데 잔존 부분만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면 그때는 누가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고요. 다 임차인이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하기로 전대하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라 이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 임대차 종료 효과 기본적으로 뭐죠? 원상 회복해 줘야 됩니다. 우측에 대표 예제가 나와 있는 풀어볼까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한 민법 규정 내용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다. 5점. 임대차 기간이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 그 기간 내 해제할 권리를 가진 당사자는 해제할 권리가 있다면 언제든지 계약 해제 통고를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겠죠.
3번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는 임대차 기간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 관제인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아, 파산 선고를 이유로 한 해지 통고에는 뭘 청구하지 못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4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5번 이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뭐만 빼고요? 어딨죠? 어딨죠? 여기죠. 필요비, 유익비, 비용 상한 청구권만 뭐죠? 임의 규정이고 나머지 규정은 다 뭐죠?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민사 특별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